올해 어느 멋진 날. 이른 아침부터 김동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단잠에서 막 깨어난 김동규 씨. 하루가 시작될 때면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는 이가 있습니다. 언니. 네. 굿모닝. 밥 먹을래? 네. 고기 많이 푸는데 먼지가 있어서. 어머니와의 아침 인사로 목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향하는데요.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돼요. 옷이 그런데, 아, 그냥 모르겠다.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하고 피가 머리에 몰리도록 좀 해요. 모든 척추나 뼈나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들이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이 주방에서 분주한 어머니. 미역국 끓이려고요. 제가 미역국을 좋아해요. 미역국 잘 좋아하고 계란찜 좋아하고 잘 익은 김치 좋아하고.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힘든 줄을 모르겠답니다. 아니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예요. 노인들 우두커니 있는 사람 우울증 걸리고 치매가 오더라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두뇌도 육체도.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낸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 역시 입맛에 딱 맞나 본데요. 이거 하나 줄까? 먹을래? 응. 생선 있으면 안 먹어도 되지. 먹어봐. 둘이 사는 게 훨씬 좋은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부부로 살든지 같이 동거인으로 살자고. 어머님이 이런 걸 해주시니까 별로 생활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꾸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정답이 있는데 결혼 문제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삼남매 중 막내인 김동규 씨. 어머니와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모자의 동거 생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과가 하나 있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새 목소리 어떠세요? 목소리는 맨날 네? 늙은 목소리는 그렇지. 아니 목소리로 건강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어머니. 아니야 노래가 아니라 소리 한번 들어보자 어머니. 음역을 내가 알아야 돼. 이 소리 안 나죠? 아니 가슴으로 내죠. 이쪽으로 가세요. 한번 앞에서 보세요, 어머님. 더 열어보세요, 가슴을. 네. 입을 작게. 저도 소리가 안 좋을 때는, 피곤할 때는 그렇게 모아버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움직이는 건 할 수 없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을 작게. 네. 그럼 지금 가래 안 생기잖아요. 네. 어머니의 실력이 범상치 않은데요. 아 어머니 옛날에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다도 출연하셨고 일트로바테리도 초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로서는 1세대 성악가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김동규 씨의 성악 선생님이기도 했던 어머니.
실제로 노래를 한다는 거는 온몸을 다 써야 돼요. 온몸에 뭐가 하나도 안 되면 노래가 나올... 환자가 병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노래를 못해요. 안 돼. 힘이 없어서 안 돼. 그것처럼 사람의 음성이란 거는 그 건강의 척도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체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됐습니다. 계기는 이제 아주 확실했어요. 뭐 저는 두 번을 고민한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생각한 적도 없고 태어나서 어머님이 성악가시고 아버님이 작곡가시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요요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저 노래, 음악, 악보, 내 주위에 지금 맴도는 단어들은 전부 다 그런 식이었어요. 다른 걸 해본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이었어요.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악가로서의 삶을 운명으로 삼은 김동규 씨. 그에겐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답니다. 3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성악가 김동규만의 트레이드마크도 생겼답니다. 김동규 하면 생각나는 바로 코수염인데요. 수염은 30년이 넘었죠. 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90년도 정도에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20대 때도 좀 중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젊으니 뭐 아들력은 이제 아들력이 없어요. 바리톤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우리 매니저가 야 그럼 너 수염을 좀 길러봐. 수염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여기 코수염만 나. 지금도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다른 사람 못 알아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누구지? 이런단 말이에요. 딱 이러면 이제 내가 그냥 내 하나의 스타일이 돼버렸죠. 이제 못 바꾸죠 뭐. 배역 때문에 기르기 시작한 코수염. 아마 이게 한국 사람 최초로 여기 스칼라의 극장 밀라노 스칼라 테아트로에서 로스트 앤 분, 바다의 분노라고 그래서 최초로 출연했었죠 내가. 여기 보면 김동규 와우 이 포스터에 요 이름 나온 것에 재밌어서 내가 간직을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태리는 그 당시는 6년제 콘서바토리가 시험을 쳐서 학년을 배정받아요. 입학시험을 딱 본데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5학년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졸업 입학하자마자 바로 졸업반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냥 데뷔를 해버린 거니까. 글쎄 저한테는 뭐 정말 짧은 거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베르디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성악가로 우뚝 선 김동규. 우리나라 만약에 국악원에서 춘향가 콩쿠르를 하는데 저 뭐 프랑스, 저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와서 하는데 아씨 잘하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나라 사람한테 1등 줘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당연히. 왜?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달리기는 달라요. 육상, 올림픽 이런 건 엄연한 시계가 있잖아요. 정확한 규정이 있잖아요. 사람 노래는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 다른데 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뒤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월등히 잘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많이 조그매지셨네 언니. 이게 뭐가 하는 동안 키가 줄어. 키가 줄었어. 키가 많이 줄었어요. 한 1, 2cm 줄으신 것 같아. 아니야. 네. 거의 10cm 줄었어. 뭐 10cm야 줄어.
어머니를 바라보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던 어머니와 아들. 항상 안쓰러워요. 딱해요. 혼자 휴 자고 났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얘가 만약에 짝을 만난다면 나는 얘를 떠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보호자가 필요한데 짝이 없으니까 대리로 내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지. 서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여는 그냥 집안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서 탁 와서 오늘 뭐 끓였니 하고서 같이 엄니랑 같이 거들면서 식사하고 그 차리는 모습이 그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드라마를 요새 많이 보셔가지고 그게 부러우신가 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빨리 해야 되겠죠. 그거는 불효이긴 하죠, 사실은. 에. 이탈리아에서 결혼과 이혼을 겪었던 김동규 씨. 이혼하고 바로 왔죠. 얼마 안 있어서 못 살겠더라고 혼자. 거기서는 돌아오게 된 계기가 또 이혼해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탁 가방 두 개만 들고 탁 서양에서 탁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태로 한국을 딱 혼자 비행기를 딱 타고 왔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딱 밥 먹었냐? 그 밥 먹었냐가요? 정겹습니다. 정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국이랑 밥을 차려줬는데 옷을 대충 입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바지가 다 눈물로 젖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남자가 참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아. 그러면서 다시 이제 칩거 생활에 들어갔죠. 그다음부터. 이혼 후 가장 힘든 시기에 작업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성악가 김동규를 대표하는 곡이자 축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어. 진짜 그러네. 그냥 이혼할 때, 이혼한 해에 그 곡이 나왔어요. 정확히 봄에 이혼을 딱 하고 그다음 그해 가을에 음반사에서 연락이 와서 아, 이 노래를 김동규 교수님 목소리로 기악곡인데 제작을 한번 해보면 노래로 제작을 해보자. 수백 곡이 있는데 그중에 탁탁탁탁탁 골랐어요. 그래서 딱 고른 게 그 10월 어제 멋진 날에 그 곡을 봄에 이제 제가 헤어지고 가을에 그 노래를 10월에